이 글을 다시 언급하는 것에 많이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알리기 위해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국민의힘 소속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김 의원의 이 막말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직접 창원시 의회를 찾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는 사퇴하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창원시 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막말 파문을 일으킨 김민아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족들은 김 의원을 향해 시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아 이름만 하면 내가 일받습니다. 화가 납니다. 피가 끓고 쏟습니다. 저 인간입니까? 자기도 자식 키우잖아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정치한다고 자기가 지도자한다고 나왔습니까? 또 지난 13일 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한 사과를 놓고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의장 자리에 딱 나와가지고 유가족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는데 그게 진짜 코스프레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과하는 게 아니죠. 유족들은 문순규 창원시 부의장을 만나 김 의원을 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의 막말 파장 속에 창원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민아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원특례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김민아 의원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보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고자 한다. 유족들은 15일 김 의원을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취재진은 유족들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김민아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영민입니다.